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스쿼트 동작으로 타바타를 준비했어요. 총 8가지 동작을 2세트 반복해서 총 8분의 타바타가 될 거고요. 바로 10초 있다가 시작할게요. 처음은 베이직 스쿼트로 시작할게요. 2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시작! 첫 세트이신 분들은 하프 스쿼트로 진행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고관절 가동 범위 확보하시고 호흡 패턴이랑 이 속도를 약간 익숙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바로 점핑 갈 건데요. 점핑은 기본 스쿼트 상태에서 앉고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시작! 사뿐히 뛰어주시고 발끝이 바닥에서 한 3cm 떨어졌다가 안전하게 발끝부터 뒤꿈치까지 착지하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자, 바로 펌핑 스쿼트 갈 건데 스쿼트 상태에서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골반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릎을 발끝 방향으로 열어주고 엉덩이 근육을 활짝 열어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저는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엉덩이와 뒤에 힘을 이용해서 꽉 조여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스쿼트 자세를 취했다가 프론트로 킥을 날릴 거예요. 앉고 킥, 앉고 킥. 그냥 이렇게 쭉 차올려도 되고요. 앞으로 다리를 뻥 차듯이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중심 잃지 않게 조심. 야! 이번에는 사이드 킥 날릴게요. 먼저 오른쪽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왼쪽 할게요. 오른쪽만. 골반에서부터 다리 옆라인으로 끌어올려주는 느낌을 사용하면서 뻗어주시고 호흡 패턴은 앉았다가 뻗으면서 후 앉고 후. 다리를 높이 들지 마시고 길게 뻗으세요. 바로 반대쪽 준비할게요. 아, 숨 찬다. 그쵸, 이거 한 세트 있다 또 하는 거예요. 자, 왼쪽 준비하시고 시작. 킥 마시고 사이드킥 할 때는 보폭이 내로 스쿼트 정도면 충분해요. 본인의 골반 너비 또는 그거보다 좁게. 앉았다가 길게 뻗으세요. 하나 더. 힘들다. 다음 와이드 스쿼트랑 와이드 점프 스쿼트 남았어요. 체력이 필요할 거예요. 시작. 센터라인 체크해 주시면서 무릎과 골반을 활짝 열어주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앉는 느낌보다 무릎이 리드하에 좌우로 골반과 무릎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안쪽 허벅지에 스트레칭을 느껴주세요. 이 상태를 느끼고 이걸 가지고 점프 동작을 하는 거예요. 점프는 마찬가지로 앉아서 시작해요. 시작. 무릎이 열려야 돼요. 발끝을 살짝 들었다가 안전하게 착지해 주려고 노력해 주세요. 상체는 너무 앞으로 숙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안전한 척추의 중립 각도를 유지해 주세요. 1분 쉬고 갈게요. 걸어주세요. 이러다 심박수가 고장날 것 같아요. 제자리 걷기. 무릎을 들어주시고 점프 동작이 너무 힘든 분들은 나 모듈바이로 그냥 스쿼트 베이직 또는 풀 스쿼트 또는 오버헤드 스쿼트 또는 암컬 스쿼트 변형 동작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이 가다듬었으면 다음 세션을 이제 슬슬 준비해 주세요.
베이직 스쿼트부터 진행할 거고 바로 점핑이랑 펌핑이 이어질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세션보다는 조금 더 깊이 앉으려고 노력을 하고 리드미컬하게 계속 진행이 되되 속도는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가겠습니다. 2, 1, 고! 앉았다가 쑥 끌어올리세요. 앉고 후, 앉고 변형이 필요하신 분들은 팔을 앞으로 뻗어도 되고 위로 뻗어도 됩니다. 훨씬 더 힘들어요. 자, 바로 점핑 갈게요. 정말 위로 비상하듯이 아주 가볍고 위로 쭉 끌어올려서 점프 동작을 취해주세요. 제가 힘들 때는 원래 말이 좀 없어요. 얼굴 빨개진다. 다음은 펌핑 스쿼트예요. 갑니다. 앉고 쉬자. 늘리고 늘리고 무릎 벌리고 벌리고 상체와 시선은 계속 들어주시고 엉덩이 아래로 바닥을 약간 눌러내듯이 잡아주고 업, 잡아주고 업, 잡고 늘려주세요. 힘들다. 와, 다음은 프론트 킥이에요. 고! 앉고 킥! 앉고 킥! 높이 앞으로 뻗어주세요. 킥! 하늘로 찰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위로 차보세요. 앉았다가 프론트 킥! 앉고 프론트 킥! 이번엔 사이드 킥! 이번에 왼쪽 먼저 진행을 할게요. 진짜 힘들다. 여러분 화이팅! 갈게요. 시작! 앉았다가 왼쪽. 중둔근이나 코어 근육이 조금 저는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2라운드를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이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얼터네이팅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반대쪽 갈게요. 와, 힘드네요. 2, 1, 고! 앉았다가 킥! 서 있는 쪽의 골반이 이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계속 위로 몸통을 끌어올리면서 킥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후! 앉았다가 후! 와이드랑 그냥 점프 와이드 두 개 남았어요. 와이드 시작! 무릎이 예쁘게 발끝 방향으로 열릴 수 있도록 상체는 세워주시고 엉덩이와 안쪽 허벅지는 길게 늘려주세요. 다리 라인을 약간 린하게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자, 와이드 점프 준비하시고 아까 점핑 스쿼트보다 조금 더 비상하는 느낌을 써주세요. 가볍게. 후, 무릎은 계속해서 펴는 구간 없고요. 앉으면서 약간 쿠션감을 느끼면서 정말 내 발 아래 쿠션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뛰어주세요. 무릎은 계속 열어줍니다. 와, 자,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스쿼트. 자, 우리는 스쿼트 30개 더 갈게요. 미안해요, 맨날 타바타 한다 그러고 스쿼트 더 시켜서. 근데 갈게요. 시작. 후. 가슴 들고 정말 빠르게 뛰는 심박수를 이 안정적인 스쿼트 자세랑 약간 조화롭게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앉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정적으로 스쿼트 자세를 만들었다가
이때 전신 근육을 위로 끌어주는 느낌과 함께 세워주세요. 와, 2라운드를 조금 빠르게 진행했더니 숨이 더 차요. 타바타는 진짜 8분 만에도 약간 뭐라 그러지? 전력 질주를 2kg에서 5kg 정도 하는 느낌이 나요. 자, 그럼 화이팅! 자,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다섯 개 더 해볼게요. 엉덩이 늘리고 끌어올리고 가슴 들고 복부 힘 주고 아 힘들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세요. 얘를 10분이니까 저는 살 빼고 싶어요, 체력을 더 키우고 싶어요 하는 버금이들은 5세트까지 추천합니다. 그러면 5세트 하고 심장이 약간 가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2세트에서 3세트만 하세요. 저는 지금 제가 10분 동안 진행한 게 1세트예요. 저는 1세트만 해도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신 만큼만 무리 없이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